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17일이고 현재 시각은 4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피어셀이고 역코드 번호 336260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거리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할인이 됐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6만원, 65,000원이 하던 게 45,000원 구간 이 부근, 그리고 5만원 이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어제 조금 근질근질하다가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는 좀 없는 상황들인데 시장이 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는 모르는 상황들이었는데 일단 시장은 좀 떨어졌어요.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두산 피어셀이 조정을 좀 뒤로 한채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이런 모습을 좀 보니까 슬슬 좀 대응을 좀 잡아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국면이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는 좀 하기는 그런데, 좀 나와주고 있었죠. 그 조정을 받는 그런 기간 동안,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급 계약,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용역 제공,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11일에 공시를 했다. 연료전지 시스템 장기 보수 계약인데, 체결된 계약 금액은, 이번에, 뭐, 금액이 없네요. 금액이 없는데 여기서 300억 규모 연료전지 시스템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이 2031년 3월 31일까지로 경영성의 비밀 유지 조건에 따라서 2년 후까지 계약 상대와 계약 금액 등의 공개를 하지 않겠다. 뭐 상관없죠. 비밀 유지 조건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누군지 계약 금액이 좀 얼마나 되는지 제한적이긴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저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알 수는 없죠. 우리가 비밀이라니까. 비밀이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어제까지는 별 관심이 없던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게 외국인의 수급들, 기관 금융 투자, 이게 쌍매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개인 투자들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좀 가지고 있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다 개인 투자자시잖아요. 좀 가지고 있지. 팔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대신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저분들이 좀 팔아줘야 외국인도 살 수가 있고 기관이 좀살 수가 있고. 좀 팔아줘야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다. 뭐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실적 추정치가 이 상황으로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수주 들어오고 수주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추정치가 사실 뭐 추정을 하는 부분들이 쉽거든요. 1메가와트당 뭐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수주 용량만 보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추정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결국엔 실적이 깡패거든요. 실적이 깡패고, 이 실적, 성장성. 성장성이 깡패예요, 주가에. 뭐, 좀 비싸다? PER이 273배다. 비싼 거 아니야? 프리미엄이 그만큼 붙어 있다라는 거는, 뭐 아니면 돈데. 성장성을 그만큼 부각을 시켜서 프리미엄을 더, 이 가치를 더 의미, 더 부여를 하느냐. 시장에서, 매수 그런 것들이 좀 경쟁이 좀 치열하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많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 형성을 하고 있다. 사실 성장주라든가 성장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PER이 좀 높은 경우도 용납을 하기도 해요. 미래에 대한 성장치를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간이 성장성이 좀 높은 좋은 기업들은
PER이 높은 흐름들을 꾸준하게 나중에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PER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61선 5만 5천원 부근에서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저렴한 그런 상황에서 매수세, 저가 매수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면 오히려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흐름들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좀 생기긴 합니다. 저라고 한다면 좀 이제 대응을 잡거나 홀딩, 매도하는 상황들은 아니다. 매도 의견을 드린 적은 없죠.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떨어지면 어떻고 뭐 올라가면 가지고 있으면 되고 떨어지면은 뭐더 사면 되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고 이번 연도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하는 게 우리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이게 계속 반영이 될 때, 까지 적어도 매출이 1조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소산업이라는 게 아직까지 포화 시장이 아니에요. 경쟁력도 분명히 있고 기술력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쉽게 뺏길 수 있는 산업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거의 점유율을 보면은 반독점인 상황이죠. 수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산 퓨어셀도 수혜를 받는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이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앞으로 시장이 좀 문제긴 한데 오늘 저녁에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뭔가 얘기가 좀 나오긴 할 겁니다. 그게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만 살짝 경계를 하고 좀 이제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 비중을 확대를 굳이 안 하더라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비중 확대가 부담스럽다. 나는 현금 여력, 여기서 확대를 더 하면은, 현금 여력이 더 이상 대응 여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뭐 비중 대응을 안 하셔도 되는 것 뿐이고, 그렇다고 너무 올인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일단,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언제든지 온다.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 무료 종목을 활용하실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런 이제 안내 문구 이렇게 좀 이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X 누르고 이제 초록색으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아래에, 그동안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료 추천을 해주신 거,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장님께서. 자, 07시 44분에 이미 이제 안내 문구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어떤 그런 공지사항들, 그리고 좀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전일 미국 증시, 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경남 뭐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 뭐 1차 목표 뭐 경남 뭐 9시 4분에 경남 스틸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추천 매수가 2,6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1.9% 뭐 상승했습니다. 경남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이제 소장님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이제 댓글, 리딩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